분산된 돌봄의 웹, 가든 로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파주에 있는 아트센터 화이트 블럭입니다. 저는 최태윤 작가입니다. 이 작업은 여러 엔지니어, 디자이너, 프로듀서와 함께 만들었고 지금 이곳에는 그분들을 대신해 여러 배우와 수어 통역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분산된 돌봄의 웹 시리즈는 인터넷이 정원과 같으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의 시초는 분산된 네트워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은 거대한 쇼핑몰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네다섯 개의 거대한 중앙 집권적인 플랫폼 속에서 소통하죠. 그렇다면 더욱 많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터넷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 분산된 인터넷은 이끼, 지으류, 버섯이 공생하는 정원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끼와 버섯, 지으리로 가득 찬 그 풍요로운 공간에 인간들이 방문해 소프트웨어 식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드웨어 흙에 의지하고 데이터 생명체들과 서로를 돌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분산된 돌봄의 웹 시리즈의 새 작품인 가든 로컬의 전시장에는 36개의 실크스크린 페인팅이 있습니다. 각각 이끼, 지으류, 버섯을 나타냅니다. 페인팅 위에는 작은 컴퓨터와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가 붙어 있어요. 그 컴퓨터 안에는 각각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서버 안에는 버섯 정원, 이끼 정원, 지으류 정원이 있답니다. 야외에는 습기와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가든 로컬은 시각적인 경험과 청각적인 경험에 더해서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알트 텍스트도 제공됩니다. 이것은 작품의 시각적인 변화를 언어로 해석한 에크프라시스, 즉 그림 쓰기로 표현됩니다. 버섯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됩니다. 한마디 하늘로 납작하게, 거기서 더 촉촉해진다. 아무도 눈치 못 챈 또 한 번의 비밀스러운 변화. 땅으로 한마디 납작하게 천천히. 기쁨의 춤, 춤을 추며 돌아간다 미래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늘로 한마디 둥글게. 가든 로컬은 중앙된 네트워크가 아닌 분산 네트워크를 시도합니다. 이 작업은 거대 플랫폼의 중앙화에 대안을 시도하는 엔지니어와 활동가들에게서 영감을 받았어요. 실제로 인터넷 접속권, 이것의 격차가 있는 일부 도시 지역에는 메시 네트워크 같은 대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 기술 활동가들이 있어요. 이들은 인터넷 환경을 탈중앙화시키고 이로써 사람과 사이를 평등하게 연결지어요.
보통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분리된 것으로 바라보곤 하는데 사실 인터넷이란 방대한 사이즈로 제작된 컴퓨터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런 인터넷을 정원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컴퓨터는 생명력 넘치는 소프트웨어 식물, 하드웨어 흙, 그리고 데이터 생물들로 구성된 공간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유류같이 조류와 곰팡이가 서로에게 기생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생물과 무생물의 공명해야 하는 운명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기대고 도와줌으로써 자신을 서로에게 엮어냅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상호 의존적이고 평등한 인터넷이 가능할까요?